안녕하세요. 김소매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골 먹입니다. 오늘은 여기 광주 송정역 앞에 있는 송정역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송정역 시장에서 이것의 풍경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정역 시장이 옛 것과 이제 현대가 많이 어우러져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투자도 하고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통닭도 있고요. 몸을 감은 삼겹살, 닭발도 통닭살, 테이크아웃, 미베이, 샌드위치 등등. 만수식당. 이제 쌀 가게입니다. 빨간 달에 각종 국물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죠. 요즘에는 이제 현대 백화점에 가서 비닐봉투 쌓여있는데 이런 달에 오리집 오리 국물장입니다. 오리고기 네. 카페. 이게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 카페. 무등산 수박빵. 무등산 수박빵은 뭔가요? 이거 수박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띠안 빵인데 손만두집입니다. 햇살 손만두 고기 만두 떡갈비 같은데 떡갈비입니다. 떡갈비가 있고요. 이거를 직접 다양한 만두입니다. 여기는 테이크아웃 충남 중국 음식점이 또 여기 들어와요. 마라탕 중국식 만두입니다. 되게 심플하다. 계란밥 아주 특이한 밥이구나. 족발 소세지 족발 소세지 족발 소세지 뜨겁니다. 피자집입니다. 배달차도 있어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세상에. 장난감집도 있고요. 마카롱 상점, 마카롱 상점도 있고요. 떡집입니다. 떡집이고요. 김밥. 그렇게 됩니다. 계란. 안 만드세요? 꿀타래. 빵이 맛있게 보이는군요. 이게 여기가 허름한 기와집에 또 이어드리고요. 대분사입니다. 대는 남았어? 우리? 옛날 대분사. 옛날 사건 아까 대분사. 그대로요? 예, 사진 잘 찍어 갖고 왔어요. 예, 예. 예. 그대로 찍었어요. 대분사. 맞아.
애들 찍어 갖고 와. 어이, 배워요. 꽃이 나왔다니까 배워. 네. 여기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네. 유튜브 연인하니까. 네, 유튜브에 올라. 여기가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장님? 나는 손님인지. 네. 다 찍지도 아직이야. 아, 손님이야. 다 찍어. 다 찍어. 네. 예, 나왔어요. 한 해도 안 듣고 여기 오거든? 예. 한골. 예? 한골. 한골이요? 네. 200건 받으러 왔어, 200건, 꽃이. 예? 꽃이 따로 200건 받으러 왔다고. 어, 그래요. 많이, 어디다 쓰시려고요? 나 식당 언니. 아, 식당 하세요? 네. 식당 많이 하시나 보네. 나중에 같이 찍어갖고 예. 유튜브에 잘 온다잉. 예예예 많이 파세요. 아빠 찍어갖고 가. 예, 예. 응? 여기 올린다 그러니까, 이거 잘 찍으세요. 성! 성, 여기 좀 가서 해봐봐. 더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응. 응. 여기랑 굴비. 다 찍어갖고, 응. 유튜브에 잘 올려주세요. 예. 아까 찍어갖고 해줘요. 응. 여기 굴비입니다. 응. 소화는 명단으로 되어있죠? 여 집은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예. 옛날부터. 영영도 봐. 이게 우리 손님 다 찍었네. 예예. 안녕하세요. 방금 보도. 맛있어 보이네. 국밥입니다. 국밥이에요. 고깃집입니다. 고깃집. 야채. 야채. 태양도 좀 약해 판매하고 미나리도 있고 미꾸라리도 있고 이게 내 생각엔 잘맞으신다. 밤뜩 빵집이군요. 저기 저기 있어요. 저기. 예, 여기는 그 여기 그 보면은 광주 송정역, 송정역에 있습니다. 송정역, 멀리 송정역이 되고요.
송정역 시장입니다. 송정역 시장에서 송정역입니다. 광주 송정역 시장. 광주 송정역 시장에서 먹자골 먹였습니다. 광주 송정역. 여기 보시면은 광주 송정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앞에서의 송정역. 송정역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 한국의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 먹였습니다.